여러분,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세요. 첫 번째 뉴스부터 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오늘 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형 뉴딜, 한국판 뉴딜 네. 발표를 한다고 하는데 뭐 정의선 회장이 그린 뉴딜에 또 보고를 하고 뭐 경제인계 인사들이 등장을 하는 모양입니다. 이제 원래는 며칠 전에 하려고 했는데 이제 그 박원순 시장 그 갑작스럽게 문제 때문에 네. 예, 갑작스럽게 이제 세상을 등지는 바람에 예, 이게 연기가 돼서 이제 오늘 오후에 청와대에서 한국판 뉴딜 종합 계획을 국민에게 알리는 보고 대회를 이제 주재한다는 거죠. 네. 그래서 이제 이 그 한국판 뉴딜의 두 축이 있어요.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이라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 그래서 뉴딜이라고 하는 게 이제 뭐 그 아시는 것처럼 뭡니까? 이 대공황기에 이 경제를 살리려고 뭐 여러 가지 토목공사라든지 이런 거 했다. 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뉴딜이라는 건 대체로 고용을 막 창출하기 위해서 네. 토목공사를 하고 뭐 건설 경기 살리고 뭐 이런 이제 생각을 많이 하는데 예, 한국판 뉴딜이라는 게 말씀드린 것처럼 디지털. 왜냐면 지금 뭐 토목이 이런 것도 대면으로 뭘 할 수가 없는 상황 아니겠어요. 그래서 디지털과 이제 그린 뉴딜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하는데 오늘 보고대회 뭐 부총리 당연히 참석을 하고요. 더불어민주당의 조정식 정책위원장 뭐 이런 분들이 이제 저 한국판 뉴딜이 뭐고 기대 효과 제도 개선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데 눈길을 끄는 거는 이 보고대에서 정의선 현대차그룹 수석 부회장이 화상으로 실시간에 연결해서 그린 뉴딜에 관련된 보고를 하고 네. 알려지기로는 네이버의 한성숙 대표가 또 디지털 뉴딜에 대해서 발표를 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뭐 발표 시간은 굉장히 짧은 걸로 지금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두 축인 그린 뉴딜과 디지털 뉴딜의 업계 대표로 이제 정의선 부회장과 한성숙 대표가 이제 발표를 한다는 게 네. 두 회사 의 의미라기보다는 정부의 어떤 방향성을 이제 얘기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제도 사실 뭐 이 수소 관련주라든지 친환경 관련주 뭐 이런 것들이 장중에 굉장히 많이 올랐거든요. 어제 뭐 권순우 기자도 그런 얘기를 좀 했고 저녁에도 뭐 일부 저 이다솔 차장도 얘기를 했습니다만은 이게 우리뿐만 아니라 사실 고용이란 측면에서도 이 그린 뉴딜, 예를 들면 수소 경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기여한다는 거죠. 왜냐하면 네. 기존의 화석 연료에다가 뭘 더하는 거는 고용을 앱업하는 건데 네. 수소 경제라든지 수소 연료 생태계를 만드는 건 없던 거기 때문에 새로 만드는 네, 새로 만드는 거니까 새로운 인력의 창출, 고용의 창출이 있다라는 측면에서 일자리 만들기에도 상당히 도움이 된다라는 게. 각국의 입장인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어쨌든 그 오늘 그린 뉴딜 또 디지털 뉴딜에 대한 정부 정책이 뭐 지금 다 알려지긴 했습니다만 더욱더 구체화된다라는 측면에서 투자의 관점에서도 굉장히 한번 저 주목을 해야 봐야 될 그리고 정의선 부회장의 입을 통해서 수소 경제, 수소 연료 혹은 수소 차에 대한 어떤 비전이 얘기가 될지도 관심을 좀 갖게 되는 대목인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한국판 뉴딜 주요 내용들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아, 그리고 부동산 관련된 또 큰 방향 전환 혹은 뭐 정책이 좀 나온 것 같은데 서울시에서 이제 공급 대책을 이제 냈는데요. 네, 서울시에서 낸 거죠. 예. 네. 이제 뭐 이 정부와 이제 뭐 협의가 된 거겠죠, 당연히. 네. 그래서 이 강남의 금싸라기 땅이다. 이게 뭐 오늘 한국경제신문에서 단독 형태로 보도를 처음 했는데 강남 금싸라기 땅에 아파트 2만 가구 짓는다 이렇게 이제 보도가 됐단 말이에요. 네. 제가 보더라도 금싸라기인지는 모르겠지만 핵심 요지는 요지입니다. 정부로 지금 서울에서 제일 비싼 땅이 어딘지 아십니까? 서울에서 제일 비싼 땅이 네. 명동 거기죠. 그 명동은 뭐 주거 지역이 아니니까. 아, 명동에 뭐 아파트가 있어요? 그 청담 삼성 쪽 아닙니까? 삼성 개포입니다 지금. 삼성동과 네, 개포동. 지금 삼성동하고 개포동. 이제 삼성동은 뭐 아시는 것처럼 거기 이제 마이스 또 거기 뭐 지하 4층 파가지고 지하 환승용 놓고 뭐 그거 다 지으면은 삼성역 그 뭡니까 거기 무역센터 GBC. 앞에 이런 데 집 네. 거기에 그냥 잔디밭이 되고 그런다는 거 아니에요? 그 큰 도로들이. 네. 네. 왜 지하로 다 네, 지하 네. 4층으로 해서 뭐 고속철도 가고 뭐 또. 네? KTX도 가고 또 뭡니까
뭐 택시 환승량도 있고 다 지하로 간다니까 지하 도시를 관설한다 그래서 사실 삼성동에 이제 삼성동 그 무역센터 그 주변이 굉장한 왜냐하면 거기다 현대차에서 또 100층짜리 이상 짓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바로 그 탄천 건너편에 보면은 그 종합운동장 이제 거기도 또 개발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쪽이 굉장히 그 뜨는 지역인데 그래서 여기다가 아파트를 짓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을 데가 있나요 거기? 땅은 있어요. 땅이 있어요? 네, 땅은 있는데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이제 네. 문제인데 그래서 이제 뉴스에 보도된 걸 보면은 이 강남권에도 글로벌 비즈니스 센터 GBC 건립하고 잠실 마이스 마이스라는 게 이제 뭐 컨벤션이라든지 전시회 뭐 이런 거 네네네.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쪽에다가 짓는데 대치동에서는 일단 세텍이라는 데 있어요. 거기 가다 보면 대청 이쪽 가다 보면 그리고 동부 도로사업소 부지에 7천 가구 정도의 추가 공급이 이루어지고 동부 도로사업소 부지는 이미 임대 아파트가 2,200 가구 정도 건립 계획이 발표됐었는데 이번에 가구 수를 더 늘린다는 거예요. 네. 그리고 서울의료원 강남 분원 부지가 있거든요. 여기가 제가 말씀드린 그 잠실 마이스 개발하고 이렇게 같이 연결되어 있는 그 땅이거든요. 여기에도 이제 8,000 가구를 짓겠다 이런 건데 여기 땅 자체로는 기존 그 용적률이나 이런 걸로는 8,000 가구를 못 줘요. 근데 네. 여기를 상업용지로 변경을 해가지고 용적률을 1000%까지 끌어올리면은 이제 고층 네, 이제 네, 네, 주거 네. 그걸 지을 수 있다는 거죠. 네. 이렇게 되고 또 한 군데 얘기한 게 개포동인데 사실 제가 지난 주말에 이 개포동 부근에 그 뭡니까 대모산하고 이 구룡산 이렇게 쭉 산책을 한 3시간 해보니까 네. 야 옛날에 갔던 개포동이 아니더만. 아 그래요? 완전 뭐 완전히 그냥 뭐라고 해야 되나 환골탈태했다거나 옛날에 뭐 시쇳말로 그냥 오해하십시오. 옛날에 그런 얘기가 있었는데 개도 포기한 동네라는 얘기가 있었어요. 개포동이 네. 워낙 이제 사실 강남 기준으로 좀 멀거든 거기가. 그런데 네. 개포동이 최고 비싼 아파트들이 막 재건축되고 들어가고 또 뭐 개포 1단지도 이제 뭐 이제 한다 하기로 했으니까 어쨌든 최고가를 치는 그 개포동이란 말이에요. 여기도 이제 그 저기 여기 뭐가 있냐면은 서울주택도시공사 사옥이 거기 있거든요. 대청역 인근에 네. 이걸 2024년 중랑구로 옮긴다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제 2천 가구를 짓고 또 그 금포의 개포동 보면 아직도 되게 열악한 주거단지 주거 형태로 된 게 구룡마을이라는 게 있거든요. 네네네. 거기 4천 가구를 또 추가로 공급한다. 그래서 이런 거 다 합치면은 한 2만 가구 강남에 뭐 대치 개포 그리고 삼성 이쪽에다가 한 2만 가구 짓는다 이런 얘기고요. 강북에도 어쨌든 강북 역세권이라든지 도심 고밀도 개발 뭐 을지로라든지 이런 도심에 뭐 하여튼 뭐 봉업지역 있잖아요. 그런 것도 낙후된 지역을 개발해서 어쨌든 도심 요지에 임대주택을 비롯한 신혼부부라든지 젊은 층들이 살 수 있는 그런 아파트 공동주택을 짓겠다 이런 발표를 했는데 그 우리가 지난주인가요? 왜 그 이광수 위원하고 네. 토론했잖아요. 그때 얘기했던 게 두 가지가 나왔어요. 하나는 보유세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죠. 그래서 종부세 올리는 안이 이제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좋은 자리에 공급 확대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왔는데 일단 공급 확대라는 측면에서 서울시와 정부가 같이 내놓은 이 금사라기 땅이라는 데 어떤 형태의 주택을 짓는지가 이제 문제일 겁니다. 네. 정말 뭐 너무 조금 해가지고 아유 거기 이제 거기 잠깐 들어갔다 나오는데야 뭐 이렇게 되면 안 될 거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여건만 되면 용적률 1000% 올린다는 게 이제 그런 의미일 수도 있는데 아 저기가 랜드마크야 저기가 아 그 개포동에 가면 또 삼성동에 가면은 그 뭐 60층짜리 있잖아. 그게 그 저기 임대주택인데 거의 참 좋은데야 이렇게 딱 그 인식을 바꿔줘야 돼요. 네. 서울시에서 짓는 임대주택이라 이런 거는 안 좋은 지역에 그냥 그런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최대한 잘 지어서 정말로 정부나 지자체에서 짓는 것도 굉장히 좋은 주택이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해주는 것도 중요하겠죠. 네. 자, 이 부동산 관련된 큰 뉴스 하나 또 전해드렸고요. 그리고 코로나 관련 소식인데 미국의 캘리포니아가 지금 네. 전 주로 봉쇄를 확산한다면서요? 네. 극장도 문 닫고 이게 식당도 문 닫고 락다운 해제했다가 너무 빨리 풀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어제 주지사가 뉴섬이라는 사람이 이제 캘리포니아 주지사인데 주지사가 직접 이제 언론에 나와서 다시
락다운을 한다는 거예요, 사실은. 네. 그리고 이제 이게 그 락다운의 대상이 뭐냐면은 실내 영업이라는, 실내 영업을 못하는 식당, 술집, 극장, 박물관 이런 데 다 닫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제 외부 영업을 할 경우에 영업이 허용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가게는 가게인데 앞에 뭐 이렇게 발코니 치고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네. 이런 건 된다는 거고. 그다음에 관찰 대상 카운티 내에 피트니스 센터, 예배당, 미용시설, 쇼핑몰, 사무실, 미장원, 이발소도 3일 동안 폐쇄를 하는데 여기가 이제 인구 80% 모여 사는, 그러니까 이제 카운티별로 너무 한적한 데를 안 하고 네. LA 카운티, 그리고 샌디에고, 오렌지 카운티. 오렌지 카운티도 한국 분들이 많이 사는 데죠. 이런 데들 비롯해서 30여 군데는 3일 동안 전체적으로 다 다시 문을 닫는다 이런 겁니다. 왜냐하면 이게 오늘도 이제 저희가 그 설대우 교수님 모셔서 이 코로나에 대한 이제 얘기를 좀 듣겠습니다만 12일 날 캘리포니아에서만 8,385명이고 플로리다 이런 데는 지난 주말에 뭐 만 몇천 명 이렇게 나왔거든요. 네. 역대 가장 하루로는 지역 주로서는 가장 많이 나온 건데 이렇게 하다 보니까 이게 야 이게 제2차 감염 이런 게 아니라 점점 심해지는 거 아니야. 그리고 이게 저는 되게 주목이 되는데 검사 대비 양성 판정 비율이 캘리포니아 주에서 7.4%예요. 그러니까 100명 검사를 100명 하면 7~8명은 양성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검사를 더 하면 할수록 엄청나게 늘 거란 그런 얘기가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런 추세가 다른 주로도 확산될 수 있는 여지가 있기 때문에 네. 사실 어제 뉴욕 시장도 장 초반에 굉장히 그 백신 개발이라는 기대감 때문에 많이 오르다가 이런 것들이 좀 알려지고 하면서 빠졌죠. 많이 빠졌거든요. 네. 특히 나스닥의 기술주들이 많이 빠졌는데 어쨌든 미국의 어떤 이런 코로나19에 대한 추이는 아직도 상당히 우리를 긴장하게 하는 그런 숫자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다. 캘리포니아는 아시는 것처럼 네. 우리나라 경제 규모보다 훨씬 큰 한 주지만 어떻게 보면 세계 경제 몇 위라더라 뭐 이런 정도까지 검역이 되는 큰 경제이기 때문에 세계 경제에 주는 충격도 다른 주, 뭐 미국의 다른 주보다는 훨씬 더 크게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